도깨된장 안 좋아하나? 어? 방아 큰 거 넣고 팔팔 끓여가 이게 이 서울선 못 먹어보는 귀향기인데 이게. 예? 많이 먹으라는 뜻입니다. 아,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간장. 네.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. 첫째, 첫 자는 무조건 원샷입니다. 네도 한단 또. 네. 그래, 무슨 일 한다고? 소셜 네트워킹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 및 CTO로 일하고 있습니다. 둘째, 대답은 무조건 단답형으로. 두 마디 이상 길어지면 안 들으세요.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전자품 만드는 하청에서가? 셋째, 뭔가 설명을 요구할 때는 고유명사를 예로 주세요. 최대한 유명한 걸로. 그러니까 요즘 많이들 쓰시는 깨톡 같은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 회사가 어디쯤 있는데?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스타트업들이 밀집. 삼성과 LG사의 건물에 있습니다. 그 완전 노른자 땅 아이가. 혼자 신나서 계속 말씀을 하신다. 그럼 거의 미션 클리어입니다. 저 아빠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. 서로 나이도 있고 너무 기왕 하는 거 그만 빨리 해버리는 게. 누나니 아베나? 아베? 아니다. 저 그런 거 절대 아니다. 근데 여기서 아베가 왜 나옵니까? 그니까 그 알을 빼 임신했냐고요. 네? 저희가 주거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같이 산다고요. 아, 그럼 언니 그 같이 산다는 언니가 남자친구가? 뭐라고? 같이 살아? 우와! 아니 지금 우리 동거야 한단 말이가. 내가 늘 그리 갈킨다. 어? 쟤가 빠지게 서울 버려놨더만 어디 못된짓만 하고 다니노. 어? 동거? 불안나? 어? 정신 나갔나? 큰맘 대가리 막고 깎아가 바에 가놔볼까? 잠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동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?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빗자루 같은 게 어디 꼬박꼬박 입을 널래 쌀라. 어? 황맛 쓰러볼까? 장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 한마디. 첫 번째, 따님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습니다. 따님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습니다.